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의 저자이자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교수님이신 권영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 번 출연하셨죠? 아, 예, 그렇죠. 네.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아, 뭐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이제 증시가 이제 워낙 안 좋아져가지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 조금 시들시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교수님 모시고 이게 뭐 주가는 떨어졌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본질적으로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반도체 산업 어떻게 돌아가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의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기술력 로드맵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건 이상 없이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이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물가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또 뭐죠? 갑자기 생각났네. 물가 환율. 금리? 금리? 맞습니다. 네, 금리. 계속 세 개가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경영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국 쪽 있잖아요. 이쪽에 봉쇄를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쵸.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이제 많이 못 판 거예요. 메모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디램이라든지 메모리 그쵸. 가격들도 많이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재고는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뭐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단 이제 또 하나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낸드 쪽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좀 약간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뭐 세트 쪽은 약간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도체 쪽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낸드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기술력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중국에? 지금 중국에서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낸드 플래시하고 또 하나는 D램이에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역사가 길어요. 오랫동안 이제 개발해온 어떤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거든요. 근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기술력 차이도 낸드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쌓은 어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함부로 쉽게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낸드 쪽은 많이 따라왔는데 그 D램 쪽은 제가 보기에는 3년 이상은 아직까지 기술 격차가 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 TSMC 막 얘기할 때 뭐 ASML에서 그 반도체 그 생산장비 못 사가지고 맞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그것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EUV 장비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시스템 반도체에만 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DDR5 이런 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EUV 장비가 쓰여요. 하다 보니까 그 장비가 없으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낸드가 아닌 이제 D램 쪽에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것도 어떤 허들이 됩니다. 그 이제 DDR 이제 램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DDR4인 거잖아요. 지금 5가 나왔죠.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아, 상용 아직 그 생산이 내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DDR5에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4하고 5는 어떤 차이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EUV 장비를 쓰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성능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는 이제 성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그 DDR5 출시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뭐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DDR5는 4보다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라는 게 처음 출시할 때가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보통 한 30% 뭐 이렇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기술비, 비용을 이제 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가격을 높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2년, 3년 안에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DDR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한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반도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비싸지만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하기 때문에 또 매출이 떨어지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제안하고 있는 칩4 동맹이라고 하나요? 아, 예.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그렇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치포 동맹을 어쨌건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 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이제 얻게 된 피해라고 할까요? 피해는 이제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 이제 중국에서도 네. 지금 이제 어떤 견제를 하고 있어요. 네. 니네 그거 하면은 네. 우리 그쵸, 그쵸. 안 사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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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제 SK도 마찬가지고 네. 삼성도 마찬가지고 네.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중국 수출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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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네. 기술력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자기들도 이제 못 사는 아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제재 못하지만 또 네. 다른 그 외에도 되게 네. 많거든요. 뭐 세트라든지 그 외에도 뭐 또 중국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삼성도 그렇고 이제 공장이 다 그렇죠, 공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치포 동맹이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 결국에는 긍정적인 효과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죠. 일단 괜찮아요.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대신 이제 중국의 어떤 양해를 좀 많이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미국에도 약간 이제 양해를 좀 구하는 식으로 이제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훨씬 네. 더 나을 수도 있죠. 그 조율이라는 게 네. 그게 쉽게 될 수 있을까요? 눈치를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자율주행차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예, 예. 그 많은 국가에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나오고 있고 예, 예. 뭐 제가 뭐 신문에서 보기에는 뭐 예. 레벨 4? 예, 예. 그 현대에서 나올 예정이다 뭐 지금 맞나요? 3이 지금 3까지는 나왔고 이제 4가 이제 나오죠. 3이 나오고 4는 이제 개발을 뭐, 하고 더, 있고 더 미는가요? 아. 다른 기업들은 지금 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이제 막 3이 막 이제 나오가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우리가 이제 반도체 뭐 전망할 때도 뭐 이제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예. 자동차가 스마트카가 되면서 예.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이런 일이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예.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영향이 크죠. 기본적으로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예. 내연기관 자동차는 지금 한 300개, 400개 정도 반도체가 쓰여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네. 1000개가 넘게 쓰이거든요. 네네네. 두 개가 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율자동차, 보통 이제 3단계부터 이제 자율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보통 한 2,000개, 3,000개 정도 쓰여요. 그 다음에 레벨 5가 되면, 완전 네. 자율 자동차가 되면, 네. 그때는 이제 뭐 2만 개, 3만 개까지 쓰일 수 있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물론 이제 반도체를 적게 쓰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2만 개, 3만 개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앞으로. 그럼 이게 우리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다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삼성하고 현대, 아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 네. 미친 영향은 네. 이게 뭐 폭발적인 그 매출 증가에 기대가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두 개 다 쓰여요. 네. 차량에. 네. 기존에는 메모리가 안 쓰였어요. 네. 기존의 뭐 자동차들은 네. 내연기관일 때는 메모리가 거의 안 쓰였는데 네. 이게 3단계 이상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메모리가 많이 쓰여요. 그 메모리 쓰이는 게 어느 쪽이냐면 네. 아다스라고 말하죠. 아다스 뭔지 아십니까? 첨단 보조, 그러니까 네, 운전 보조 네, 시스템이요. 네, 거기 이제 메모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네, 네, 네. 예, 거기에도 이제 메모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반적으로 보시면 네. 시스템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레벨 2와 레벨 3의 차이가 좀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레벨에 올라갈수록 반도체 더 많이 시장이 들어간다. 훨씬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가 네. 네. 첨단화 되는 데수록 네. 그 제어를 다 반도체가 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지금 이제 우리는 전 세계적 경제가 예. 조금 이제 뭐 막 달아올랐다가 좀 식어가는 분위기잖아요. 예. 이와 맞물리면서 이제 반도체도 예. 뭐 호황이 끝났다 이제 예예. 이제 좀 뭐 과거 같은 치킨 게임 같은 세태기가 올 수 있다 예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불황이 온 거는 기본적으로 네. 이제 메모리 쪽이에요. 기본적으로. 또 메모리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일단 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기가 2년 아니면 3년마다 네. 오거든요. 네, 네, 네. 그 메모리 불황이 예전에 언제였냐면 네. 2019년도였어요. 지금 3년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불황이 또 오고 있는 어떤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네. 3고가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런 네. 게 또 맞물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네. 이런 게 모든 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네. 불황이 시작이 된 거죠.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줄고 있지만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대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진다 그러면 네.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메모리는. 주기적으로. 그럼 이제 그 공급 대란 예. 과거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 그 문제는 해소가 된 상태인가 봐요. 지금 예, 시스템 반도체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자동차용 반도체. 네, 네, 네. 그 문제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슈가 나오지 않는 거군요, 그냥.
그렇죠. 워낙 이제 만성화되다 보니까 지금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문제도 앞으로 해결이 돼요. 왜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네 산업이 죽으니까 대만에다가 상당히 요청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TSMC가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요. 한 70%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TSMC 압력을 넣은 거예요.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TSMC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돈이 안 됐지만은 지금은 뭐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또 수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네네. 하다 보니까 그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난징에, 중국 난징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 공장을 조만간에 지금 완공이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2024년이 되면 그 일본에 있는 구마모토 그쪽에도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완공이 됩니다. 2024년도 말에. 그러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또 생산할 수 있는 거죠.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그 다음에 또 UMC라든지 또 다른 차량용 반도체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업체들도 지금 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2024년 말이나 2025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뭐 치킨 게임 같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게 없는 건가요? 그게 보시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과점이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메이저는 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생산 안 하면은 수요가 엄청나게 있는데 생산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을 못 하는 거죠.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캐파가 부족하니까 증산을 또 하겠죠. 가격도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그럼 또 나중에 수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물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공급을 안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공급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그런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요. 단, CPU나 GPU 이런 경우는 좀 약간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CPU나 GPU 한 업체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그쵸. 마찬가지로 가점이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많이 없죠. 그럼 그 CPU, GPU를 빼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뭐가 있나요? 많죠.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거 외에는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모든 반도체가. 근데 그런 게 종류가 다양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품종 그런 생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품종. 그래서 이제 그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삼성전자 한창 올라갈 때 우려됐던 게 이제 중국 메모리 CPU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칩포동맹 이제 뭐 생기고 미국에서 규제를 하면서 지금 이게 뭐 완전히 이제 무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제 여전히 여지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YMTC라는 중국 업체가 있는데 그것과 상당히 이제 많이 쫓아왔어요. 128단은 지금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32단도 올해부터 지금 생산 개발해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아마 양산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거의 많이 쫓아왔어요. 낸드 쪽은. 특히나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YMTC가 공급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지금 제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낸드 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력이 일단은 쫓아오는 어떤 그 기술력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많이 쫓아왔어요. 근데 이제 DRAM 쪽은 이제 오랜 동안 기술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 기술력은 이제 금방 쫓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EUV 장비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이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할 때 또 얘기했던 게 인텔에서 이제 뭐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겠다 했잖아요. 그 상황은 그렇죠. 어떤 파운드리죠. 파운드 그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지금 그래서 잘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인텔이요? 계속 이제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남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유럽이라든지 계속 이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괜찮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첨단 공정이잖아요. 네, 네. 하다 보니까 EUV 장비를 써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인텔에서 아직까지 EUV 장비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네. 근데 TSMC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안 해왔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네, 네, 네. 몇 년 동안. 네, 네. 특히나 삼성도 많이 네. 겪었어요. 네, 네. 수율도 안 나오고 막 네, 그러고. 네.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행착오의 어떤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뭐 아직 인텔이 네. 뭐 따라잡을 가능성은 아직은 없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네.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그때 본격적으로 아마 네. 경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좀 두고 봐야 돼요. 일단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쫓아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네, 네.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네. 말처럼 되느냐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 되죠. 그럼, 네. 그럼 이제 우리와 TSMC 네. 우리가 잡아야 될 TSMC와의 네. 그 네. 기술 격차 네. 이건 좀 많이 좁혀졌나요? 어떤가요? 지금 많이 좁혀졌죠. 지금 3나노 지금 보시면 네, 네. 삼성에서 6월 말에 네, 그때 네. 이제 양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얼마 전에 TSMC도 네. 이제 3나노 네. 양산을 들어갔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차이는 나는 건 뭐냐면 네. TSMC는 핀펫 방식이고 그 다음에 네. 삼성은 GAA 네, 방식이에요. 그쵸? 그 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GAA 방식이 훨씬 네. 더 기술적으로 앞선 기술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쟁 상황이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TSMC는 이제 원조잖아요. 네, 그쵸.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고객들과의 어떤 신뢰가 상당히 네. 단단해요. 근데 삼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또 삼성이 뭐 수율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네네. 이게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GAA 방식이 수율이 네. 얼마나 나올 것인가는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처음 나왔던 것보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네. 계속 좋아질 거예요. 네. 근데 수율이 좋다 그래도 네.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칩의 품질이 네. 과연 만족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나와서는 모르거든요. 그게 이제 필드 테스트는 물론 했겠지만 네네네. 그게 엔드 유저한테 가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트 업체 있잖아요. 네, 네. 그 업체 제품에 들어가서 네. 실제로 이제 성능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런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써보니까 네. 삼성 괜찮네, 좋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네. 다른 업체들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쓴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 언뜻 이제 작가님한테 듣기로는 예. 이제 그 TSMC에서 뭐 GAA 도입을 바로 하지 않고 예. 핀텍을 한 이유가 예예. 이제 뭐 수율 같은 문제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느리게 그렇죠. 도입을 한다고 그렇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TSMC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굳이 모험을 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네. 2위이기 때문에 따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승부수를 띄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그 반도체 아까 품질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수율을 만약에 제껴놓는다고 하면은 예. 이제 설계의 문제 아닌가요? 뭐 그렇죠. 설계도 잘 해야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또 공정상에서 어떤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네. 해야겠죠. 그런 건 다 검증이 됐겠죠. 어느 정도. 네. 왜냐면 이제 수율도 나오고 네. 양품을 다 건넸을 테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엔드 유저한테 가서 세트에 이제 장착이 돼서 네네. 진짜로 성능이 제대로 나오느냐. 네네.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 다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자기들 제품에 네. 써가지고 장착을 해가지고 원한 품질만큼 이제 나오는 거죠. 정상적인 의도했던 그 그렇죠. 성능이 나오느냐. 예,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 모빌리티 산업 우리 얘기할 때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만 많이 예, 얘기하는데 예. 이거 말고도 다른 모빌리티 뭐 산업 이런 게 있나요? 되게 많죠. 네. 예, 예. 지금 모빌리티 하면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냐면 네네. 일단 이동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동하는 어떤 물건에 기본적으로 IT 기술이 접목이 돼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한 차이거든요. 네네네. 뭐 하다못해 리어커도 모빌리티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IT 기술이 접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IT 기술이 접목된 움직이는 네.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모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택시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게 뭐냐면 UAM 이렇게 얘기해요. 네. Urban Air Mobility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도심 항공 교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양산합니다. 네, 현대차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2025년도에 예. 아마 빠르면 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있고요. 네.
종류도 많이 있는데 얘기 다 할까요? 시간 많이 뭐 해주세요. 예. 네, 그래요. 네. 그 UAM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멀티콥터라고 합니다. 그 이제 헬리콥터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가 여러 개 많이 달린 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UAM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게 뭐냐면 벡터드 스러스트라는 그러한 UAM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이제 성능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항속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탑승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체 어떤 복잡도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우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업체들 보시면 뭐 한 40, 50개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나눠 있어요. 어떤 기업은 뭐 A, 어떤 기업은 B, C 또 중간에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눠서 하고 있고 그것도 빠르면 2025년도가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하겠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럼? 그것도 지금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대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아마 다른 데랑 협력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협력을 이제 뭐 같이 하면 당연히 좋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협력을 종용하는 뭐 발언들, 뭐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 삼성전자가 자동차에 반도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질지 사실 가능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렇죠. 기본적으로, 삼성하고 현대하고 협력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 자동차가 모빌리티 기업으로 이제 전환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방침은 내재화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반도체들은 자기들이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들 수 없는 거는 물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얻어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도체 그 차량용에 쓰이는 게. 하나 이제 부공정, 그러니까 성숙 공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정에 반도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첨단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도의 그런 첨단 공정에 제품들을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구공정, 성숙 공정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현대에서. 아, 현대에서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모비스에서 능력이 돼요. 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첨단 공정도 자기들이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 하더라도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아마 생산까지도 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공정은 자기들이 뭐 혹시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첨단 공정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생산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TSMC 아니면은 삼성에서 그걸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국내에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그 파운드리도 국내에 있는 기업을 쓰게 되면 훨씬 메리트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삼성 파운드리를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 모비스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뭐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현대차가 일단 자체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생산 필요로 하지 않는 반도체는 자체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진짜 뭐 고도의 그것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높진 않은 거고. 그건 높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모델은 그럼 이제 설계를 해서 주면은 삼성이나 이제 말씀한 TSMC에서 생산을 해서 받는 그게 가장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대 모비스에서 반도체 설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 지난번에 그 반도체 이제 유망 종목 찍으셨을 때 디자인 하우스인가요? 아, 예, 예. 그, 뭐, 종목 하나 추천해 주셨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실제 가보셨고. 그럼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부정적인 견해라든지, 뭐, 세계 증시 불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 때문에 주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근데 삼성전자의 그런 지금, 어떤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지난번에 그 추천했던 그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투자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삼성도 마찬가지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3년 이상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한 달면은 뭐 그 삼성전자인가요, 그게?
뭐 삼성전자도 나쁘진 않죠. 워낙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네. 예,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예. 디자인 하우스 네. 그런 기업들도 괜찮죠. 기본적으로 디자인 하우스는 거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이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네. 하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네. 디자인 하우스도.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팹리스 산업협회를 지금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 예. 예. 그래서 네. 그 정부에서도 지금 팹리스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하기 때문에 앞으로 팹리스도 많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 하게 되면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도 많이 이제 클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기업명이죠, 그죠? 예. 예. AD 테크놀로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기업도 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불과 뭐 1년 그 사이에 많이 올랐는데. 근데 충분히 이제 클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왜냐면 이제 계속 이제 정부에서 네. 펠미스 기업들 지원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여러 가지로 키우고 있으니까 네네. 예.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생태계가 많이 살아나고 펠미스 기업들도 많이 또 생겨나면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그 4차 산업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시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시장의 파일을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최근에 이제 펩리스 기업들 보면 한 100개가 채 안 되는데 네네. 예전에 3년 전만 해도 거의 다 적자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흑자 돌아선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예. 그러면 뭐 아까 말했던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 모비스에서 예. 우리 차량 반도체 필요하다 했을 예. 때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과 협력을 해 가지고 있죠. 예. 사실 그 설계 인력들을 사실 예.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현대 모비스 현대차 그룹에서 예. 디자인 하우스 소규모의 디자인 하우스를 뭐 통째로 인수한다든지 이런 일도 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네. 그 모비스나 이쪽에서 지금 예. 엔지니어를 엄청나게 뽑고 있어요. 예. 반도체 엔지니어들이요. 예. 설계 엔지니어.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이제 전문가로서 교수님으로서 예. 예. 지금 반도체가 많이 떨어진 거를 이제 예. 기회로 보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나라면은 뭐 이 종목 사겠다. 혹시 이렇게 좋게 보신 종목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네. 최근에 반도체 불황 때문에 뭐 많이 죽었는데 네. 그래도 네.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네. 괜찮은 기업들이 있죠. 예. 어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ASML 그 기업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기업은 독점이거든요. 네, 앞으로 10년 동안도 독점을 할 것 같아요. 과점도 아니고 독점이죠. 예, 독점이죠. 예. 기본적으로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독점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시장을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시장을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EUV 장비 쓰는 업체들은 네. 되게 많아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고. 그렇죠. 인텔도 지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필요하죠. 그러네요. 예. 그다음 메모리 기업들도 지금 EUV 장비 쓰죠.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 ASML 그 생산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건 계획은 아직 없나요? 지금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장하려고요? 저기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이제 그 ASML 같은 경우도 이 부품 수급이 원활치가 않아가지고 이게 좀 제때 못 만들어요. 워낙 수요가 많은데 네. 그걸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예전에 그렇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네.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원재료 수급 이런 것 때문에 네. 이런 문제는 약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제 뭐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이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기다려준다는 거죠, 고객들은. 예.